마케팅 방법들을 동원해서 특정한 이제 대상이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다양하게 공격해서 결국은 그 대상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공격을 APT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템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템페스트는 Transient Electromagnetic Pulse Animation Stand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템페스트는 원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를 바깥쪽에서 감지해서 모니터 내용을 이렇게 감지하는 기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좀더 일반화시켜서 컴퓨터나하고 휴대폰과 같은 통신 기기를 사용할 때 여기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가 있는데 그 전자파를 다른 사람들이 불법 수신해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템페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Transient Electromagnetic Pulse, 보통 EMP라고 하는데, 전자장 펄스죠. 그래서 에모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누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을 보통 템페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톡스넷이 있습니다. 이 스톡스넷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악성 코드와 연관되어 있는데, 먼저 이 스카다라는 게 있는데,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있습니다. 이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주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원리에서 제어하게 되는데, 이게 독일 지멘사에서, 이제 주로 개발했던, 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스카다 시스템에 감염을 시켜서 원자력 발전소나 여러 가지 기타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는 악성 코드가 바로 스톡스넷이었습니다. 자, 랜섬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 랜섬이라는 뜻은 이제 몸값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웨어라는 게 주로 이제 제품이죠. 주로 컴퓨터 안에 있는 정상적인 문서나 정보들을 이렇게 주인의 허락 없이 감춥니다. 뭐 암호화시켜서 못 보게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사용자가 그것을 보려고 하면 이제 암호를 풀기 위한 키값이라든지 뭐 암호를 푸는 작업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대신 해주는 대신에 이제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코드가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자, PI라는 게 있습니다.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를 의미하는데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다 모두 다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뭐 가장 흔한 것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고요. 그 외에도 사진이라든지 지문, 홍채 같은 생체 정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용평가라든지 사회적 지위 등도 개인을 이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안에 들어갑니다. 자, PIMS라는 게 있습니다.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로 이제 조직 안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잘 구축해 놓은 체제를 PIMS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마다의 PIMS에 관해서 이제 법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는지 이제 인증을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PIMS 인증제, 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제 인증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RTO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Recovery Time Objective라고 해서 어떠한 이제 지진이나 화재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이 없었던 전에 평상적인 업무로 다시 리커버리 하는데 되돌아가는 데 걸리는 목표 값을 RTO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호나라는 우리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포털 사이트 이름입니다. www.boho.or.kr로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제 침해 사고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Cyber Information Warf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정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것에 비해서 주로 이제 정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전쟁 공격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든지 악성 코드 배포 등을 통해서
국가의 기본 인포메이션 인프라라고 하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사회가 혼란해지고 또 내지는 그 명령주의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비시키는 공격 행위가 바로 사이버 정보전입니다. 자, 스푸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푸핑은 이제 주로 속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때 IP 주소를 이제 합법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이제 위장하는 거죠. 위장 변조해서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IP 주소를 추적할 때 추적을 피하도록 하는 기법이 스포핑입니다. 혹스라는 게 있습니다. 혹스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 잘못된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을 흘림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불안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악성 코드를 혹스라고 합니다. 자, AE Authentication Exchange 인증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이제 신분 정보에다가 인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인증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AE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인증 교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암호 방식과 또맥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맥은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하면 메시지 전송 도중에 이제 수신자가 변경된지도 알수 있고 또 메시지 순서가 뒤바뀔 경우에 올바로 순서를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콘텐츠 필터링은 말 그대로 콘텐츠를 필터링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면요. 그 콘텐츠가 만약 불법으로 복제돼서 돌아다니는 경우에 그게 이제 유통되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것을 콘텐츠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필터링하는 기준이 키워드를 가지고 필터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징, 그 피처를 특징점을 찾아서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 스트라이크 아웃, 인터넷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이제 경고를 받게 되는데 3번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은 삼진 아웃 시키는 거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계정에 그 삼진 아웃 되는 대상자 계정의 이용 정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자, OPT라는 게 있습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비밀번호의 약자입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보통 비밀번호가 고정되어 있는데 인증받을 때마다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죠. 그래서 그 매번 비밀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특정한 사람의 비밀번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해커가 잡아도 그 다음번 비밀번호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또 네트워크 해킹을 할수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MOTP는 모바일 원타임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 암호를 만들 때 특별히 그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용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하는 OPT를 MOPT, MOTP, 여기 MOPT입니다.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입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이 OPT 순서를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핑 오브 데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통 핑이란 명령을 하게 되면 그 핑에 응답해서 ICMP 패킷이 이렇게 돌려보내지는데 이때 이제 일부러 패킷의 크기를 오히려 큰 것을 전송해서 인터넷 서버가 결국은 이제 자원을 다 낭비해서 다운되게 하는 일종의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일으킨 게 바로 핑 오브 데스입니다. 자, e-discovery라는 거는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주로 이제 그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포착하는 그 과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주로 사건과 관련된 법정에 제출하는 여러 가지 증빙 서류나 뭐 증거 이런 것들을 e-discove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 디스커버리 대상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관련된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그다음에 휴대폰,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등 광범위한 그 IT 시스템이 대상입니다. 자, 스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미싱은 SMS하고 피싱하고의 합성어입니다. SMS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대폰에서 쓰는 이제 단문 서비스고요. 피싱은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피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정보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과 개인정보인 프라이빗 데이터의 합성어가 피싱인데, 자, 그러면 스미싱 어떤 거냐면 문자를 일단 보내고요. 그 문자를 사용자들이 이제 휴대폰에서 확인하겠죠. 확인할 때그 휴대폰의 문자 안에 대개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악성 코드가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스미싱 공격입니다. 스피어 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어란 말하고 피싱은 이제 잘 알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게 피싱인데, 스피어라는 게 대개는 지위, 계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대개 상급자,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나 누구누구 부장인데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기 바람이란, 뭐, 이런 이메일을 보냈을 경우에, 다른 이메일에 비해서 되게 직장 상사라든지, 어떤 조직 내에서 되게 이제 자기 관리자가 보낸 메일들은 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먼저 읽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을 입장에서는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인데, 이게 이제 스피어 피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크로스 라이선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선스라는 게 주로 이제 일종의 이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허가죠. 그걸 이제 크로스라는 이야기는 서로 교차해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두 기업 가운데서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지적재산권 때문에 두 회사가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 해당 기업끼리 오히려 크로스 라이선싱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분쟁이 될 만한 그런 지적재산권 활용들을 이렇게 서로가 상대편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크로스 라이선싱입니다. 키 로그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 로그 어택이라는 것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내용들을 몰래 가로채가는 것을 보통 이제 키 로그 어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유출되는 정보들이 뭐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 계정 정보라든지 은행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큰 피해를 입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키보드뿐만이 아니라 마우스의 어떤 화면상의 입력 좌표 값을 또 화면 정보를 캡처해 가서 또 가로채는 것도 뭐 크게 보면 키로그 어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티 디버깅. 자, 디버깅이라는 것은 어떤 오류가 있는 것들을 고치는 걸 보통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역공학에서 디버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공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파일을 이렇게 뒤져서 원래의 소스 파일을 유추해 내거나 어떤 기능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보통 역공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공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역공학에서 하는 작업들이 보통 디버깅이라고 하고, 그런 디버깅을 못하게 하는 기술을 안티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역추적하거나 또 이걸 통해서 변조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컨버전스 시큐리티, 융합 보안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정보 보호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보다는 좀더 물리적으로 더, 그 개념을 더 확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한 보안, 그렇죠? 어떤 조직에 대한 보안, 장비에 대한 보안, 심지어 국가나 사회에서 겪게 되는 재난과 재해에 관한 관제까지 포함해서 하는 보안을 융합 보안이라고 합니다. 자, PII는 PI하고 사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PI라는 게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라고 그랬죠? PII는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입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나 주소,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등등등등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두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해서 특정한 개인이 식별될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PII, 개인 식별 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ET가 있습니다.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프라이버시를 높여주는 기술이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전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그 이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보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그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개인정보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익명인증 기술, 이런 것들도 여기 PET, 팩트 기술에 속하게 됩니다. 자, DLP라는 게 있습니다. Data Leakage Prevention 또는 Data Loss Prevention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손실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조직, 대개는 회사라고 하면 회사로부터 회사 안에서 다뤄지는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C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나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하고, 나갈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나갔는지를 다 기록에 남기도록 해서 조직의 정보를 외부로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DLP에 해당이 됩니다. Exploi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Exploit. 보통 시스템 안에 이제 취약점이나 버그가 있을 때 이런 이제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나 또 그런 결과물을 Exploit이라고 합니다. 주로 exploit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OS, 그 다음에 뭐 악성 코드 이런 것들도 exploit이 한 가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토큰은 좀더 진화된 스마트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SB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공인인증서, 뭐 은행의 보안 모듈, 은행 카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 주로 인터넷 뱅킹용 전자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토큰입니다. 자, 이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라는 게, 이 패스포트죠? 패스포트라는 게 여권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이제 전자여권인데, 주로 이제 여권이 유변조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유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여권이고요.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진 외에도 홍채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칩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제 테러나 범죄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입출국 기능을 주로 이 패스포트에서 보통 구현하고 있습니다. Content Recognition Technology, 콘텐츠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콘텐츠에 관해서 고유한 특징들을 미리 추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에 관한 이미지의 특징, 아니면 동영상이나 음악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콘텐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검색도 하고요,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거를 콘텐츠 인식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CQOS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OS는 운영체제죠. 운영체제인데, 일반적인 운영체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운영체제에도 일반적인 보안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의 권한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관리자 인증에 관한 기능들을 더 보강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를 보호하고,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자의 권한 정보를 접근하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이 관리자 인증을 통해서 한번더 관리자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확인하면서 할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인증이 안된 경우는 이 CQOS에서 원천적으로 막게 됩니다. 자, NAC, NAC라는 게두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네트워크 어드미션 컨트롤, 그래서 네트워크 승인 보호라고 번역을 했죠. 그 네트워크에 단말기를 부착할 때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단말기만 네트워크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로 이제 사설망의 보안을 높이는 방식이고요. 되게 이상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네트워크 접근 통제라는 것은 2005년도 가트너 그룹이 제시한 네트워크상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인데요. 주로 네트워크상에서 새로운 장비를 보완하기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주로 접근 제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정책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들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악성 코드나 해킹으로부터 기존 네트워크 자원들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접근 통제에 있어서 모델은
대개는 이제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보안 평가, 그리고 그다음에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허용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다음에 보안 정책 준수에 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응 업무 순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다섯 가지의 순서에 의해서 되게 구현이 됩니다. 자, UTM이 있습니다. 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된 위협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의 기능 등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뭐 방화벽, 그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IDS, 침입 방지 시스템 IPS, 뭐 데이터베이스 보안 VPN 뭐 등등등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각자 개발되었는데, 따라서 이 솔루션마다 이제 비용이 들고 공간이 들고 인력 요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통합 보안 솔루션이 UTM이 됩니다. ESM이라는 게 있습니다.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인데 주로 기업을 놓고 볼때 기업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로 연동시켜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ESM이라고 합니다. 방화벽도 있고 가상사설망 VPN도 있고 침입탐지 시스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때 이거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입탐지 시스템이 침입을 발견하게 되면 방화벽과 연동돼서 침입 근원지로부터 들어오는 해킹 공격을 방화벽에서 막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ESM 통합보안관리 시스템에서 하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ESM에서 벗어나서 뭐 시스템 자원관리, SMS, 네트워크 자원관리, NMS 등까지 확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SSO, Single Sign On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로그인하면 여러 시스템과 여러 업무 시스템에 추가적인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솔루션이 바로 Single Sign On입니다.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주로 인증을 위해서는 이 PKI 공개 키 기반 구조를 싱글 사인 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저작권의 이제 배타적 사용보다는 오히려 부분적인 공유를 목적으로 2002년에 만들어진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된 표준 약관입니다. 한국에서도 적용하고 있고요. 저작권자는 이제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하는 방법과 조건들을 직접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CCL이고, 기본 항목으로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WPKI. PKI가 공개 키 기반 구조라고 그랬죠. W는 이제 와일리스입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공개 키 기반 구조를 구현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주식거래, 인터넷 뱅킹 등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디렉터리 시스템 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키 기반 구조에서 주로 유통되는 인증서나 사용자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전화번호를 이제 텔레폰 디렉터리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어떤 주제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제 이르는 말에서 기인이 되었습니다. 자, 터널링 아시죠? 터널링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통로를 두 네트워크상의 두 지점 간에 만들어서 두 지점 간에 은밀한 통신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통 터널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밍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이제 도메인을 탈취한 겁니다. 도메인을 탈취해서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합법적인 진짜 사이트인 걸로 오인하고 이제 방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죠. 그 입력한 개인정보는 이제 해커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사이트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 해킹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게 바로 파밍입니다. 자, 도스는 많이 알려진 이제 용어죠.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 도스 공격이 여러 군데에서 분산돼서 동시에 일하는 것을 DDoS, Distributed DoS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시스템이 뭐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유한한데, 이제 해커들이 그 특정한 이제 시스템한테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 요구를 퍼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TCP 싱크 플러딩, 뭐 이메일 폭탄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의 서비스를 폭주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이제 시스템 자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일으킨 게 바로 도스입니다. 자, 본넷 이제 로봇을 뜻하는 봇하고 네트워크의 넷이 합해진 글자가 본넷입니다. 그 주로 이제 봇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봇들이 굉장히 많은 봇들이 특정한 이제 지시를 받아서 특정한 사이트를 동시에 공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도스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2009년 이제 77대란 때이 디도스 공격이 바로 이런 그 본넷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본넷을 지시하는 것을 보통 CNC라고 합니다. Command and Control 약자인데, 그래서 이그 해커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그 CNC에서 수없이 많은 본넷들을 지시하게 됩니다. 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OSS라는 게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서, 보통 프로그램 짜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죠. 공개해서 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소프트웨어를 OSS,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공짜이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마다 라이선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FL, LGFL, MPL, BSD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잘 읽어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GNU는 GNU's is not Unix 약자인데, 뭐 약간 그 리컬전이 걸려있는 정의죠. 유닉스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다가 점차 이제 상업적으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무료로 개발 배포하려고 하는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나 이런 정보 공유 프로젝트를 GNU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여야 된다. 프로그램 사용, 복사, 수정, 재분배에서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GNU의 헌장이죠. 자, BS 7799,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수립하고 문서화할지에 관한 국제 인증 규격이 BS 7799고요. 영국 표준으로 제정됐다가 나중에 국제 표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ISO 17799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CSO 또는 뭐 CISO라는 단어가 있죠. CSO, Chief Security Officer,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라고 되어 있죠. 어떤 조직에 있어서 정보 보안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기술적 법률적인 대응까지 총괄하는 기업의 최고 임원을 CSO 또는 CISO라고 부릅니다. P3P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인터넷 표준화 기구인 WWWC에서 개발한 이 개인정보 보호 표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어느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에 자동으로 그 해당 사이트의 그 개인정보 수준을 읽은 후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 정보 공개 수준하고 비교해서 선택적으로 보여지는 기술이 바로 P3P입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해당 웹사이트의 이 P3P 요구 수준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는 이 개인정보 요구 수준을 이용자한테 전송해주고, 이 전송된 그 정보가 미리 설정된 정보 공개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는 접속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보 공개 순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면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P3P입니다. JCA는 자바 크립토그래피 아키텍처의 약자입니다. 자바 암호구조인데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뭐 지금은 이제 오라클로 넘어갔죠. 여기서 개발한 자바 개발 키트 JDK 안에서 제공되는 암호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를 가져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특정한 알고리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알고리즘을 이제 쉽게 교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도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워터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화폐 같은 데 보면 숨겨져 있는 은화라는 게 있죠. 그것처럼 디지털 콘텐츠 안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라든지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은닉해 주는 기술이 워터마킹입니다. 이걸 이제 디지털 낙관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IPsec이라는 게 있습니다. IP Security 약자인데 주로 네트워크상에서 패킷 처리에 관한 이제 보안 기술이고요. 주로 이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과 상관없이 네트워크상에서 보안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IPsec에는 AH하고 ESP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주로 이제 IPv6에서의 그 정보반 서비스로서 이제 인증이나 무결성, 비밀성 등을 만족시켜주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IPsec입니다. 자, 쿠키는 그 특정한 사이트를 같은 데를 여러 번 방문해도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은 이전 방문과 이후 방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통로가 없죠. 이걸 비연결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연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개인정보를 그 클라이언트의 사이트 쪽에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을 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같은 웹페이지를 여러 번 접근을 해도 일관적인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쿠키입니다. 그래서 비연결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보관소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특정한 웹서버에 접근하면 사용자의 이런 이제 그 쿠키 정보, 주로 클라이언트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가 웹서버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전 작업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 쿠키를 통해서 웹서버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죠. 자, 그레이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라는 게 이제 주로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거라는 건데, 그 인터넷 사용자한테 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설치하기 전과 다른 행동들을 이제 주로 시스템 안에서 하죠. 되게 시스템의 성능이 그것 때문에 약화되거나 불편하거나, 어떤 경우는 일부러 광고가 뜨거나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하면은 또 협박도 합니다. 뭐이 파일을 제거하면 일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협박성 광고도 보여주는데, 되게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보통 그레이웨어라고 하고요. 스파이웨어는 이제 스파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죠. 컴퓨터 사용자 컴퓨터 설치돼서 개인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거고, 밑에 있는 애드웨어, 광고와 관련된 애드웨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애드웨어는 인터넷 광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프로그램이고요. 주로 사용자가 어떻게 서핑을 하는지 이런 개인 정보를 이제 유출해서 효과적인 광고 타겟팅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애드웨어입니다. AMR, Automatic Meter Reading이죠. 그 되게 전기, 수도, 가스의 이제 검침을 그 검침원이 방문해서 하지 않고요. 원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에서 검침 데이터를 읽고 또 요금 고지서도 자동으로 발급하는 게 AMR입니다.
다음에 CLMS가 있습니다.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인데,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인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하는 거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사용 계약 체결 사항도 지원해주고, 또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버 스토킹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스토킹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주로 상대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되게 불안감을 조성하죠. 근데 이제 이런 행위가 이메일이나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휴대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 사이버 스토킹이 되고요. 사이버 스토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GPIN이라는 게 있고 밑에 IPIN이라는 게 있습니다. PIN이라는 것은 Personal Information Number라고 해서 개인 인식 번호입니다. 앞에 G는 Government고요. IPIN의 I는 인터넷입니다. 대개 이제 그 정부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해서 개인 인식번호를 발급해준 것을 보통 GPIN이라고 하고요. IPIN하고 주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죠. IPIN은 이제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사용했던 걸 대신에 그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새로운 이제 개인 식별번호입니다. 주로 이제 본인 확인 기관이 주로 IPIN을 발급을 해주고 또 얼마든지 유출이 되는 경우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심이 있습니다. 유심.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를 말하죠. 주로 이 유심 안에는 이제 독일 통신사업자, 사용자 비밀번호, 개인전화번호, 로밍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RM이 있습니다. 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인데, 뭐 되게 음악이나 영상이나 출판물 같은 각종 그 온라인 콘텐츠가 있죠.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D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생성부터 유통, 사용, 관리까지 이 DRM에서 관여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컨텐츠를 재생할 때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서 재생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지불 결제 수단과 병용돼서 컨텐츠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할지, 뭐 이런 것들을 DRM에서 담당하게. 키페어는 키가 짝을 이룬 건데, 보통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개인키와 공개키가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이 개인키와 공개키를 한 쌍을 키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은 카피라이트 운동에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작권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작권보다는 사회적 공유를 강조하죠. 1980년 MIT 대학 리처드 스톨만 교수가 시작을 했고요.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단체가 주도하고 있고, 이제 GNU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던 거가 요즘은 이제 리눅스를 중심으로 이 카피레프트 운동이 발생.